안녕하십니까. 박원길 라울 선생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를 끝내고 동명사를 볼 건데, 동명사가 뭐죠?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인 동사인데, 동사 자체를 명사처럼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ing를 붙이는 형태입니다. 동사에 ing가 붙으면 뜻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겉중하는 하면서 고잉하면, 고는 가다인데, 고잉하면, 가는 것도 되고, 가는 중도 되고, 가는도 되고, 가면서도 됩니다. 문장의 어디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러면 이 동사 뒤에 제일 중요한 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느냐, 이것이 좀 중요한 요소인데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문을 보시죠. avoid란 말 있죠. 뭐를 피하다란 말입니다. I want to avoid eating lunch with her. Eating lunch with her. 그녀랑 점심을 먹는 것을 나는 피하기를 원한다. 피하고 싶다. 이런 말이죠. avoid 뒤에는 ing가 옵니다. avoid to eat 하면 안 돼요. 이번에 delay라는 거 있죠. 미루다, 연기하다는 말인데. Don't delay telling her the truth anymore. Don't delay. 미루지 마라. 그녀에게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것을 anymore, 더 이상 미루지 마라. Delay 뒤에도 ing가 오고. 3번에 dislike은 좋아하는데 dislike은 싫어하다 했죠. Tom dislikes being away from his friend. Tom은 싫어하는 게 친구들로부터 away, 떨어져서 being, 존재하는 것,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사 뒤에 to 동사가 오느냐, ing가 오느냐, 이것은 수능에도 잘 나오고, 공무원 시험에도 잘 나오고, 모든 시험에 다잘 나오는 겁니다. 4번에 enjoy가 즐기다죠. joy가 즐거움, 기쁨이고, en이 make니까 make joy. 즐거움을 만들다, 즐기다. Tom enjoys watching football on television. Tom은 TV에서 축구 보는 것을 즐긴다. 이거 잘 보면, 즐기는 순간에 watching football, TV에서 축구를 보고 있죠. enjoy the ing가 나온다는 것은 두 개의 enjoy 하는 것과 watch 하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머니 finish는 하는 것을 끝내다 했죠. I don't finish doing lots of assignments. 나는 많은 숙제를 하는 것을 끝내지 않는다. 다음 6번에 practice는 연습하다죠. I will practice early rising.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연습할 것이다. early rising. 7번에 mind. mind는 마음인데 싫어하다, 꺼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Do you mind my smoke here? 여기 담배 피는 거 싫어해? 그래, 괜찮아? No. I don't mind 하면 no 하면 담배 피라, 안 꺼린다, 안 싫어한다. Yes 하면 싫어하니까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되고. I didn't mind working on Sunday. 나는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꺼리지 않는다. 8번에 deny는 부정하다. She denied attacking her friends. 그녀는 친구를 한 것을 부정했다. 9번에 postpone은 아까 delay 비슷하게 미루다는 말인데, do not postpone planning something in advance. 먼저 뭔가를 계획하는 것을 미루지 마라. 이렇게 되죠.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메가 펩스라고 있는데, 첫자만 딴 거, mind 꺼리다, enjoy 즐기다, 첫자 m이 give up 포기하다, avoid 피하다, 메가죠. finish 끝내다, escape 도망가다, 탈출하다, 피하다. postpone p죠, suggest암시하다, s죠. 메가 펩스라고 첫자만 따서 외웁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See you later.